말린 금자나 꽃잎을 넣고 숙성시킨 간장은 채 한 번 걸은 뒤 육수에 넣고 10시간을 더 끓여주는데요. 무려 38시간의 인고 끝에 완성된 육수원액. 이 육수원액을 물에 희석해 살얼음 끼일 만큼만 살짝 얼려주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전설의 밀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시원한 육수와 매콤한 양념장은 환상의 궁합. 별 거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리기 면이 일절 안 들어갑니다. 하나 안 들어가요. 하나 안 들어가고요. 예, 예. 근데 양파가 두 자리나 들어갑니다. 양파가? 예, 양파가 무지한 많이 들어갑니다. 양파하고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있지요. 이파리가 달린 마늘요. 달인표 양념장의 핵심 재료인 풋마늘. 이거 풋마늘이라는 겁니다. 풋마늘? 풋마늘요. 양념 재료입니다. 풋마늘을 아주 귀하게 그냥 묶어놨네요. 예, 귀한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좀 귀합니다. 이게 이제 크면은 이제 요 마늘이. 이게 자라면 마늘 되는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예. 이게 어떤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한긋한 맛을 내거든요. 어? 너무 좋아. 좋지, 예. 예. 이거 원래 된장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예. 풋마늘 때가 이게 사시사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이제 연그러가지고 마늘이 되는 거죠. 예. 언제까지 나와요? 지금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죠? 5월달, 예. 여기 지금 5월달이 이제 끝물이고. 예, 끝물이지. 예. 사시사철 구할 수 없는 재료인 만큼 손질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익숙하게 갈아버리면. 예, 술지. 술지만. 맛이 풋마늘에서 이게 갈아붙이니까 풍미가 나는 거 있지. 여기에 양념장의 또 다른 필수 재료 양파를 갈아서 준비합니다. 곱게 간 양파에 직접 손질한 풋마늘, 금자나 꽃잎으로 숙성시킨 간장을 더하는데요. 마늘과 고춧가루까지 함께 버무려주면 매콤한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맛도 있어 보이고 맛있고. 무더위에 입맛 없을 때면 찾게 되는 칼칼한 그 맛. 거담 뜻이 그렇게 거담은 말이야. 이게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양념이 숙성이 돼가지고 다 녹아내리거든요. 그냥 바로 하면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시간은 깊은 맛의 또 다른 재료죠. 예, 숙성이 되니까 색깔이 더 이쁘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데 신선한 바람.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인데 알 필요는 없어요.